목동에 낙찰가를 산정하고 싶다. 뭐 이런 거다, 그죠? 1억 100에 떨었대요. 51%. 다시대 빌라인데.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아직 멀었네요. 11일 입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20에 110011. 그죠? 자, 양천구 목동에 이제 경매가 곧 나올 겁니다. 이게 나올 건데, 이런 경우에 1억 100에 떨어졌고 1억 9800이고, 자, 목동은 또 기분 좋죠, 그죠? 목동 같은 거 보시면 목동입니다. 목동이고 평수가 조금 작은 게 이제 흠이고, 자, 일단 뭐 이렇게 쭉 보는데 1억 9500이 있고 지금 뭐 설정이 막쭉 있네요. 이렇게 있는데, 요것도 보면 뭡니까? 임차권 뭐라고요? 포기조항이죠, 이것도. 승계를 하고, 특별매 조건을 포기하고, 뭐 이거죠. 그래서 본件에 별, 뭐,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없고, 여기에 이제 주택 임차권을 나중에, 요거 인수가 있어도, 여기에 인수가 있어도, 얘로, 지금 인수를 막 없애버렸는데, 인수가 있어도 없애겠다. 그러니까 낙찰받아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보통 물어보는 것이, 낙찰가를 물어봅니다. 낙찰가를 얼마 쓰면 됩니까? 물어보는데, 그걸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조회 동향을 우리 보고, 지금 별로 인원이 작죠? 작고, 또 지족션 가면은 전부 다 인수금액에 막 써놨거든요. 8천, 9천 막 써놨기에 지족션을 보는 사람은 잘안 돌락합니다. 아시겠어요? 어이구, 막 지족션을 보면은 일부 인수하고 여기에 보면은 요 차이에 대해서 1억 9,500인데 지금 여기 1억 100이니까 전세가 1억 9,500이고 여기 1억 100이니까 나머지 한 8,400 정도는, 9,400이가? 일부 인수하신다고 지족션을 막 써놨거든. 지족신이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서울에서는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잘안 들어옵니다. 그때는. 들어온 사람 누구냐? 주로 구독신 보는 사람이나 이제 조금 공부를 한 사람들 들어옵니다. 그럼 낙찰가는 얼마인가? 알 수는 없어요. 없는데 보통 자 여러분들이 욕심을 지으면은 상가도 그래요. 여기서 낙찰을 들어가면은 보통 요거를 오버하는 것이 거의 100% 됩니다. 보통 한 플러스 한 3차에서 플러스 한 5에서 한 1000만 정도 더 내는 것이 보통 잘 돼요. 알 수는 없죠. 없는데, 대부분은 그래요. 5차 주차 때 그러면은, 마지막 차수는 없애버려야 돼요. 없애버리고, 앞 차수에서 조금 500, 1000을 더 쓰면은 거의 대부분 낚아챕니다. 대부분은. 낚아채는데, 막 6차인데 5차 주차 중간에서 까딱까딱 쌓으면은 보통 다 떨어져요. 6차가 되면은 보통 5차에서 불어서 좀더 하든 조금 빼든지. 근데 조금 더 하면은 확률은 더 높고, 또 빼비면은 조금 빼는데 또 조금 돼서 또 도로비거든. 또 떨어지고.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공시가격 알림에 가서 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1억 5,100입니다. 만약 이게 9,900이다 크면은 1억 미만 법인들은 취득세가 1%고, 뭐 그런 거 있죠? 그러고 이제 다른 사람이 다주택자 사도 1%고, 이런 게 있으니까 많이 들어옵니다. 높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1억 5,100이니까, 공시가격 알림에서 요것도 넣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이걸 할줄 알아야 됩니다. 저기 가격이 정부에서 저 빌라나 아파트를 얼마 중개 사는지, 그거를 감안을 해야 여러분들이 대강 볼수 있어요. 그래서 1억 5,100이 나오더라. 그럽니다. 그런 거를 감안해서, 1억 5,100인데 1억 100이 들으면 많이 들이면 사실 그죠? 많이 들였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요거는 아까 몇분 했고요. 읽어보시면 되겠고.